안녕하십니까, 엄선입니다. 여러분들, 새로운 사실이 하나하나 이제 잘 튀어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도 장비라고, 이 장비를 가지고 자기 임야에 폐기물을 묻고 산지 마음대로 훼손하고 그런 불법만 저지른 게 아니네요. 자, 이걸 들고 마을에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했답니다. 제가 알기로 면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면허 없이 돈을 받고 포크레인 장비 작업 함부로 하면 안 되죠. 아유,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 포크레인 꼬라지 보십시오. 유아 보수. 일 조금 하다가 호수 건들고, 일 조금 하다가 호수 만지고, 그곳 또 자기가 해주겠다고 어떡합니까?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데 다른 장비 불러서 일하면 또 신경 쓰이죠. 그래서 그냥 작업시켰더니 조금 하다가 세우고, 조금 하다 세우고, 참. 돈은 또 받고, 다음날 조금 더 해달라니, 아, 어제 막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몸살 나서 죽겠다면서 생색은. 아유, 자기 땅 이렇게 만든다고 골병 들고, 야, 알아 누워야 되는데. 자기 땅은 또 열심히 또 장비 작업 잘했네요. 산을, 밭을 만들어 뒀죠. 자, 이미 제가 고발하기 전에 이렇게 남의 산소를 함부로 건드려서 산소 옆에 이렇게 막 산지 함부로 건드렸죠. 이미 또 법원에 사건 진행 중이랍니다. 그리고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다닌 걸 주변에서 정보 입수, 또 마을 사람들에게 입수한 내용으로는 이 사람 전에도 산을 사서 쓰레기를 묻고 이러한 행위로 사건 한번 있었답니다. 그때 다행히 근데 쓰레기가 어디 묻어놨는데 발견되지 않아서 뭐 이렇게 넘어갔다. 자기 일부러 좀 떠들고 다녔답니다. 이번에도 안 나올 뻔했죠. 아, 상당히 진짜 완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묻어놨습니다. 공육이 올라갔어도, 텐이 올라갔어도 발견 못했을 겁니다. 하지만 제가 네 번째 지를 때 발견했죠. 발견, 그리고 길막에 안에 바로 액션 연기 119 타고 내려갔죠. 오늘 여러분들 하나하나 또 잘 정리하겠습니다. 포크레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, 영업행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. 저 사람이 면허 있든 없든 일단 영업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 하겠습니다. 그럼 뭐 조사 나오겠죠. 조사하면 뭐 답이 나오겠죠. 면허가 있으면 있는 거고. 그럼 제가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이렇게 신고했다. 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영업을 했는데 중증장비, 중기 면허, 그리고 뭐 허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돈을 받았었기 때문에, 마을 사람이 돈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이제 이야기해야죠. 자, 오늘 여러분 진짜 제가 영상 좀 이렇게 다양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. 산악계에서 나오죠. 그리고 지하수까지. 일단 여러분, 처벌할 수 있는 건 다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. 신고할 수 있는 건 다 신고. 이 땅은 아내 이름으로 샀죠. 자, 부부 함께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. 어디 뒷땅이 앞땅을 맞고 동네 사람을 다니지 못하게. 그쵸, 여러분들? 감사합니다.